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 DK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자, 오늘은 소니의 신제품 초대형 면도기. 자, 면도합시다. 뭘 밀어버리는 거죠? 소니의 신제품 스피커입니다. 아마 이 리뷰는 전세계 최초 리뷰가 되지 않을까. 아. 출시 전에 제발 리뷰 좀 미리 찍어놔라. 늦게 보내면 저희가 늑장 부릴 걸 아셨기 때문에 저랑 이수비랑 소니 코리아에 불려가서 비밀 유지 계약서 쓰고 받아왔어요. 아무튼 신제품 스피커인데요. 이 남성분들이 보면 100% 면도기라고 생각하실 이런 디자인을 왜 하셨을까? 특이하죠? 소니치고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특이한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기술에 따른 디자인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왔네. 자, 이 제품은 SRS-RA5000이라고 360도 이머시브 사운드 기술적인 설명 오늘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제품이 나오면서 동시에 동생들도 같이 나왔지요. 짠. 얘네는 SRS-RA3000. 네. 형님과 두 동생들. 대형 면도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소형 육각기둥. 아니, 얘가 형님이고 동생이면 자라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 기둥이 자라면 면도기가 되지요. 아무튼 이번에 나온 이 스피커들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독특하지. 360도 스피커. 네. 무슨 뭐 무지향성 스피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둥형으로 생겨가지고 그 무지향성 스피커라고 해서 막 방에 이렇게 소리를 퍼뜨리는 그런 스피커들 이미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스피커들은 앞을 향하는 직진형 스피커들하고는 용도가 좀 다르고 맞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좀 달라요. 전통적인 스피커들은 소리가 앞을 향하잖아요. 좁게 퍼지고 넓게 퍼지고 뭐 그런 차이가 있다 뿐이지 보통 전면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흔히 많이 쓰시는 보스 스피커, 마이어 스피커, 가정용 스피커들 보면 앞을 향하게 되어 있는데 요 근래의 트렌드는 위를 향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공간을 채우는 사운드, 그 소위 이제 이머시브 사운드 뭐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네. 몰입형 사운드. 많은 스피커들이 왜 위를 향하게 됐냐면 네네. 정자세로 착 앉아서 스피커를 앞에 놓고 음악을 감상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런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스피커들은 주로 어떤 용도로 쓰시냐면 부금용. 그치. 일상생활에 BGM을 깔아주는 네네. 그런 용도로 스피커의 이제 용처가 많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구글 스피커들이나 애플 홈팟이라던가 이런 좀 가정용 스피커다 이렇게 나오는 제품들이 대부분 위를 향합니다. 소리를 다 위에다 쏴. 전면으로 안 쏴요. 음악에 한해서만 집중하는 시대보다는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 같이 즐기는 것들. 완전 그 매니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제 일상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음악 하나 틀어놔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직선형 스피커들은 그런 면에서는 조금 이제 아쉬운 점들이 많았던 게 아, 그렇죠. 스피커의 옆면, 스피커의 뒷면 뭐 소리가 다 제각각이니까 정말 다 제각각이고 그리고 스윗스팟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소리의 특성상 주파수 대역별로 반사되어 오는 시간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네, 저음 속도 다르고 고음의 속도가 달라요. 그래서 원래 스피커가 의도한 그 위치에 자리 잡지 않는다면 원래 기존의 전통적인 스피커들은 전혀 엉뚱한 정말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런 소리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이제 공간을 채우는 스피커류들은 그런 거에 대한 좀 어느 정도 방책들을 세워서 어느 위치에 있더라도 좀 비슷한 소리가 나게 해준다.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다 뻥입니다. 다 뻥이야. 대부분이 사기야. 말도 안 됐어요 진짜. 아니 앞으로 쏘던 스피커를 위로 쏜다고 그게 소리가 다 똑같아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이머시브 사운드라는 명칭을 마케팅 용어로 사실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돌비 애트모스라던가 네네. 그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있어요. 그런 기술 표준들을 잘 지켜줘야만 사실은 이머시브다. 이머시브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실상 대부분의 스피커들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스피커는 그렇지 않아요. 그딴 거 없어. 네. 이러면 오늘 소개할 스피커는 어떤 스피커인지 이미 스포가 다 된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드릴 소니의 SRS-RA3000-5000은 그런 부분에 대한 정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소니가 굉장히 그 음향 쪽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음향 쪽에 있어서 소니는 진짜 미친 덕후 집단입니다. 정말 기술적으로 정말 미친 덕후 집단. 제대로 미친 사람들. 정말 세계 최고 미친 사람들만 모여있는 소니의 음향 부서에서 우리가 진짜 이머시브 사운드가 무엇인가 보여주겠다 해가지고 내놓은 제품이 이렇게 육각기둥과 면도기. 진짜 저희도 시연을 듣기 전까지는 왜 이렇게 만들었어? 약간 이런 생각으로 쳐다보고 있었다가 소리를 듣고 나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디자인이 예뻐 보여. 소리 듣고 나니까. 이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런 스피커를 구매를 하실 때 보통은 매장 가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시연해보고 사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절대로 매장에서 제대로 된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서 집에 가서 설치를 해보기 전까지는 제대로 된 체험을 할 수가 없는 스피커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공간을 채우는 스피커예요. 그래서 너무나 뻥 뚫린 공간은 체험이 안 돼. 왜냐면 얘네는 반사음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들려주는 스피커들입니다. 그래서 주파수 대역별로 쪼개서 여러분들이 어떤 반향을 듣게 될지 그걸 계산해서 들려줘요. 그 기술이 제일 중요해. 딴 거 안 중요해. 다른 거 뭐 블루투스 스피커, 뭐 와이파이 스피커 그럼 이미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말고 얘네는 반사음을 어떻게 계산해서 여러분께 들려줄지 룸 튜닝을 해주는 스피커예요. 참 신박해요. 그 부분이 네.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얘네는 안타깝게도 매장에서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럼 저희 채널에서 간접 체험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 그래서 간접 체험을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테스트 잠깐 해봤거든요. 마이크로도 잘 안 잡혀. 아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거는 인간이 귀로 듣지 않는 한 이게 잘 안 돼요. 이걸 켜놓고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해봤거든요. 그러면 체감이 돼 확실히. 근데 저희가 그거를 마이크로 담아보려고 했는데 아 이게 마이크도 그 수음각 같은 게 있고 네네. 수음의 한계가 있잖아요. 귀보다 좀 아무래도 저희가 체험하는 만큼 안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들려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 소개를 해볼게요. 자 SRS RA3000은 두 가지 색상이 있는데 네네. 골드 베이지 그리고 얘는 골드와 블랙은 아니고 차콜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디자인은 그냥 무난하고요. 잘 보시면 육각형인데 아, 위쪽에는 원판으로 네네. 각종 이제 버튼들, 터치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플레이, 스탑, 볼륨 그리고 여기 입력을 선택하는 부분들 있고 네. 전원 버튼이 있고요. 입력은 블루투스, 와이파이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3.5mm 오디오 웍스 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꼽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별거 아닌데 베이지색 모델은 흰색 전원줄 주고 네. 차콜 색상은 검은색 전원줄 스피커 색깔 요런데 까만 선 꽂으면 아 그거 좀 깨요. 깨지. 네. 자 그래서 전원을 꽂았고요. 네. 정말 충격적인 사실은 배터리가 안 들어있습니다. 아 진짜 배터리가 들어있게 생겼지만 네. 처음 보면 당연히 배터리가 있겠지? 없어요. 네. 없어요. 소니가 또 이런 데에서 의외인 부분이 있어요.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저는 집에서 구글 홈 스피커를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구글 홈 스피커가 배터리가 안 들어있어.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배터리를 왜 안 넣었을까 못 넣을 것도 아니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얘도 구글 홈 스피커로 쓰실 수 있습니다. 아. 구글 홈에 연결이 돼요. 네네. 똑같은 이유인데 이런 애들은 어떤 자리에 고정을 해두고 24시간 켜져 있어야 되는 스피커인 거예요. 아 그래야 돼. 얘는 중간에 꺼지면 오히려 곤란한 스피커인 네네. 거예요. 구글 홈의 그 어시스턴트 전 되게 잘 쓰고 있는데 샤오미 같은 거 연결해 놓으면 뭐 가습기 켜줘, 난방 켜줘 이런 거 다 돼요. 그러니까 뭐 홈 오토메이션을 아 거기 익숙해지면 못 나온다는. 아 그거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막 그 앱 들어가 가지고 눌러 이거 다 귀찮아. 나는 구글 홈 앱을 안 켠 지 한참 됐어요. 내가 손으로 눌러서 킬 일이 없어. 불 키고 끄고 뭐 난방 키고 끄고 가습기 키고 끄고 뭐 선풍기 연결돼 있는 모든 거는 다 자동으로 됩니다. 야. 그렇기 때문에 상시 전원이 필수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이제 룸을 필링하는 룸 필링 사운드를 지향하는 제품이잖아요. 네네. 룸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얘가 뭐 여기 갔다 물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할 수도 있어. 얘를 뭐 여기 썼다가 아, 좀 이따가 내 방 가서 써야지 좀 이따 화장실 가서 써야지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 네. 화장실에서 쓰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그 습기 방지 기능도 있어요. 저는 화장실에 꼭 스피커를 둡니다. 항상 화장실 스피커 하나 둬요. 샤워하면서 아 그래요? 항상 스피커 하나는 있어요. 네네. 얘는 이제 방수까지는 안 되고 방습. 방습. 이제 샤워하다 보면 이제 김 날 수 있잖아요. 네. 김서림 정도는 막아줄 네네. 수 있다. 그 정도 되는데 그래서 얘를 뭐 이동하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고정하면서 쓰지 않나. 그래서 상시 전원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분을 다 떠나서 이게 그 어느 룸에 가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칼리브레이션 되는 기능이 들어 있잖아요. 네네네. 칼리브레이션을 상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알아서 음악을 재생하는 동안 칼리브레이션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지가 알아서 듣고 여긴 좀 울리는데? 뭐 이러면 이렇게 막 좀 줄여주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스피커가 안에 이렇게 세 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 앞에 길쭉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빔 형태의 트위터, 그러니까 고음을 담당하고 있는 트위터 부분이에요. 뒷줄은 없어요. 앞에 두 줄이 트위터예요. 네. 그래서 이 방향이 전면입니다. 360도 스피커인데 웬 전면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통 스피커를 놓으실 때 방 한 가운데 놓거나 뭐 잘 이러시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이렇게 몰아놓거나 네, 어디 선반에 올려놓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을 뒷면으로 해서 이렇게 딱 갖다 놓으시면 자기가 쏘는 소리를 수음을 해가지고 튜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들의 각 방향의 양들을 조절을 해서 이 룸에 적절하게 최적화된 사운드를 들려준다 하는 게 이 스피커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들어보시면 오토튠된 그 스피커 사운드가 생각보다 굉장히 그 뭐라고 하지? 적절하다고 해야 되나? 그럴싸해요. 응, 그럴싸해요. 한 곡 듣고 갈까? 네네네. 테스트곡 잠깐 틀어볼게요. 이번 테스트곡은 이전에 같이 작업을 했었던 곡인데 빅밴드입니다. 빅밴드. 타이달에도 올라와 있어요. 제이비스 재즈밴드의 그루브 잇이라는 앨범에 들어있는 트라이앵글이라는 곡입니다. 오. 한번 네. 들어보실까요? 네. 괜찮죠. 네네.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류의 스피커들 예전에 많이 나왔던 것들에 되게 실망한 부분이 뭐냐면 보통 기둥에 유닛 하나로 처리하는 저렴한 스피커들 있잖아요. 네. 걔네는 이게 좌우를 아무래도 합치다 보니까 스테레오가 무너지면서 뭐 이것저것 많이 무너졌죠. 많이 무너져. 짬뽕이 되니까 이게 왼쪽 소리 오른쪽 소리를 합치는 과정에서 소리가 되게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근데 얘는 분리도가 그래도 괜찮아. 잘 이렇게 뭐 나눠져 있어요. 유닛을 여러 개 박아서 뭐 그런 효과가 나는 건가? 아, 이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단순히 여러 개 박았다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 설계라던가 내부 처리나 내부 뭐 처리 예. 그런 부분이 좀 다른가요? 하여튼 네. 얘는 좀 합쳐지기 때문에 뭉개진다라는 느낌이 되게 좀 들어요.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 아마 들으셔도 이제 느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룸 필링 사운드를 지향하는 스피커들의 문제점은 선이 되게 불분명해진다. 아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는 꽤 괜찮게 나온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럼요. 보통 그 무지향성 뭐 스피커라고 해서 그러니까 방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스피커의 방향도 없고 소리의 방향도 잃어버린 이게 뭔 소린가. 지금 이 RA3000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그 음악의 선들도 다 보이고 소리의 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될 부분들은 다 잘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죠. 이제 이 소리 자체로 평가를 하자면 사실 뭐 대안이 많이 있을 텐데 아 이게 진짜 방에 가져가서 실제로 들어보시면 퍼져나가는 느낌 그리고 이게 이쪽에서 들었을 때와 저쪽에서 들었을 때 위치에 따라서 별로 변함이 없다. 그런 부분이 사실 강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상으로 들려드릴 방법도 없고 여러분들이 사실 매장 가서 이렇게 막 시끄러운 가운데 가서 이렇게 근처에서 들으신다고 이거를 체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사실 자기 이제 방에서 차분하게 작게 틀어놓고 구석에다가 이렇게 좀 스피커를 배치해놓고 자기가 뭐 책상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업무를 본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이럴 때 은은하게 방을 이렇게 감싸주는 네, 거죠. 그렇죠. 이 스피커를 저도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의 장점이라고 하면 어디서 소리 오는지 몰라요. 지금도 어떤 거 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헷갈리죠. 그렇죠. 얘가 그래요. 얘는 저쪽 구석에 놓더라도 이게 저쪽 구석에 놨는지 이쪽 구석에 놨는지가 잘 몰라요. 진짜 얘 숨겨놓고 틀은 다음에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스피커가 어디지라고 어디지? 소리 나는 방향으로 못 찾아. 그게 장점이에요. 다른 스피커들은 다 찾아. 저기구만. 아, 저기. 소리 저쪽에 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가면 되는데 얘는. 아니요. 위치에 따른 그런 반향 계산이 되게 잘 돼 있어서 그렇죠. 이게 이제 음향 엔지니어링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심각한 부분이고. 네. 그래서 내가 좋아했구나.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야 이게 뭐야? 되게 신기하다 하는데 보통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스피커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스피커가 소리가 어디서 나든 무슨 상관이야. 아, 참 이게 그래가지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항상 이 소니 음향 제품들이 네네. 덕후들이 좋아하게 만든다니까. 이게 막 기술적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대체? 이렇게 막 뜯어보고 싶다 막 이런 거거든요. 좀 신기해. 그렇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지금 오늘 지금 출시 전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앱이 아직 출시가 안 돼서 네네. 완벽한 테스트는 못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구글 홈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홈에 연결을 해두시면 와이파이로 전송을 합니다. 음악을. 저희도 잠깐 비교해봤는데요. 네, 블루투스보다는 와이파이가 조금 낫어요. 조금 선명하게 소리가 납니다. 집에 어차피 두고 쓰시는 거면 네네. 집에 와이파이망에 연결을 해서 와이파이로 틀어주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구글홈의 그런 기능들까지 연동해서 쓰시려면 와이파이로 연결이 돼야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구글 스피커나 애플 스피커 사놓고 그 연동 안 해놓고 스피커로만 쓰시는 분들도 꼭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플렉스다 플렉스. 아,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거 꼭 써보세요. 하다못해 몇 시냐고라도 물어보세요. 오늘 날씨 어때? 아침에 뭐 몇 시에 좀 깨워줘? 그런 거 하세요. 그런 거라도 네. 하세요. 저희 조카들은 그 인공지능 스피커 하나 줬더니 막 환장을 하고 막 야 무슨 노래 틀어줘 막 그러고 막 같이 막 네. 춤추고 놀고 네. 막 그 완전 데리고 놉니다. 하여튼 이제 미래 세대는 음성명령이나 이런 거 익숙해지 여러분도 좀 익숙해지십시오. SRS RE3000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요. 네네. 오늘의 본격적인 형님. 자 SRS RA5000입니다. 저희가 얘를 오늘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그 RA3000 같은 경우는 이 소니 이머시브 사운드 기술의 맛보기. 아 그렇죠. 본격적인 거는 RA5000입니다. 위에 3개 그리고 요 삼각형 3면으로 하나 둘 3개가 더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향하는 액티브 우퍼가 있습니다. 네. 액티브 우퍼예요. 그냥 네. 왜 패시브 라디에이터 같이 그냥 그 소리 울려주는 그런 게 아니고 액티브 우퍼가 따로 들어있고요. 그리고 룸 튜닝용 마이크가 이게 진짜 신박한 진짜 네. 신박한 기능입니다. 보여드리자면요. 캘리브레이션 버튼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초대형 면도기를 구매를 하셔서 집에 가서 어느 원하는 위치에 딱 자리를 잡으세요. 딱 놔. 그런 다음에 아 이제 왔으니까 캘리브레이션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Sound calibration start. 3, 2, 1. Sound calibration complete. 자. 캘리브레이션 끝났습니다. 되게 금방 끝나죠. 되게 쉽게. 네네. 그냥 조용히 하고만 있으면 돼요. 방금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크로 들으셨으니까 느끼시지 못했겠지만 지금 이 방향, 저 방향으로 얘가 두두두두두두 신호를 쏴서 여기에 반사돼서 들어오는 소리를 마이크로 수음한 다음에 이게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뚫려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산을 해줍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소리를 양을 얼마나 내보낼지 그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캘리브레이션을 키고 끄는 거에 따라서 이게 그냥 유닛을 골고루 그냥 내 칼리브레이션 상관없이 그냥 내보낼지 아니면 칼리브레이션 된 상태로 계산된 걸로 내보낼지를 네. 정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켜놓고 쓰시게 될 거예요. 차이가 크거든요. 이 공간을 채우려면 칼리브레이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차이를 한번 네. 느껴보실 수 있게 틀어드리겠습니다. 있어서 사실 체험하기 어렵고 회장님 어떠세요? 차이가 엄청 큰데요. 어떤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켰을 때 소리가 더 생동감 있게 원래 들려야 되는 것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껐을 때는 그냥 막 마구잡이로 나가서 엉망진창인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마구잡이라기보다 이거를 껐을 때는 그냥 생소리가 나고 켰을 때는 공간에 좀 잘 분산되는 그런 느낌? 네. 아, 이게 실제로 가까이서 이렇게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껐을 때는 이 스피커 유닛이 위치한 곳 있잖아요. 네. 거기서 소리가 나는 게 들려요. 아, 그런데 이걸 딱 키는 순간 이 사방에서 소리가 팍 퍼지면서 여기서 듣는 거 이런 게 다 똑같이 들려요. 조화가
밸런스가 똑같아지죠. 어, 네네. 어, 요거는 우리 폰으로 한번 찍어서. 아, 그럴까요? 예, 네네. 요거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수 엔지니어가 제가, 이렇게 예. 요 주변을 이렇게 좀. 여러분께 느낌 전달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들은 느낌 평가로는 일단 이 캘리브레이션을 켰을 때는 네네. 이수 엔지니어 아까 말했듯이 위치의 변화에 따라서 거의 뭐 밸런스 변화나 이런 것들이 별로 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SRS RA5000 같은 경우는 윗방향으로 3개의 유닛이 쏘고 있고 옆으로 또 3개가 쏘고 있고 아래로는 저음을 쏘고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얘가 위로 이제 그 천장의 반향이라던가 네네. 이런 것들이 계산이 돼 있어요. 캘리브레이션을 켠 상태는 그러다 보니까 높낮이나 그런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밸런스 틀어짐이 거의 없도록 내부에서 프로세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그리 숱하게 들어오셨던 그 이머시브 오디오 뭐 이머시브 사운드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을 결국 이 소리의 바다의 한가운데에 넣어놓겠다. 소리의 입체감을 입체적인 그 소리의 틀 안에 집어넣어놓겠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쵸. 청자를 그 소리 안에 넣어놓겠다.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이머시브 사운드, 몰입형 사운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직접 음과 반사돼서 들려오는 음과 도달 시간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잘 계산해서 사람한테 들려줘야 돼요. 보통은 반사음들을 그냥 냅두면 늦게 오잖아요. 네. 반사된 소리가 늦게 와서 이게 쇼 딜레이 걸린. 그러니까 말하자면 되게 울리는 소리 그런 것들이 나게 되고 울리는 소리가 나버리니까 이렇게 산만해지고 흩어지잖아요. 네. 소리가 또 심지어는 어떤 소리가 사라지죠. 그치. 위상 캔슬돼가지고 막 소리가 사라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향하는 소리 옆으로 향하는 소리의 시간차를 계산해서 넣어줬기 때문에 어떤 곳에 위치하시더라도 굉장히 깔끔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위치를 옮기시면 옮기시고 그 칼리브레이션 버튼만 다시 하는 거 다시 한번 누르셔가지고 뚜뚜뚜뚜뚜 하면 끝나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통은 이 오토 칼리브레이션 기능이 들어있는 네네. 예전 그 하이파이 오디오들도 꽤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 있었거든요. 뭐 앰프인데 네네. 그거 오토 칼리브레이션 하는 마이크를 같이 줬어요. 어, 측정 마이크를 꽂아가지고 그 룸 한가운데 서서 제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뚜뚜뚜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거든요. 네네. 귀찮아. 솔직히 그 잘 안 하게 되거든. 아, 꽤 그리고 그렇게 정확한가라는 의심. 그치. 내가 지금 정 한가운데 서 있던 게 맞을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못 믿겠는데. 네. 내가 뭐 자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 아닌데. 네. 측정자마다 이제 오차가 있을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이렇거든요. 그리고 측정 마이크라는 게 또 예, 뭐 성능에 제한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근데 얘는 그냥 누르면 지 있는 자리에서 체크를 네. 해버리니까 아, 제일 정확한 거예요. 제일 정확해. 그래서 튜닝된 사운드가 생각보다 변화폭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왜냐면 이 제품 처음 받고 테스트를 했을 때 칼리브레이션이 네네. 이제 소니 사무실에서 된 상태로 갖고 온 거잖아요. 아. 그런데 이상한 거야. 그대로 들으셨군요. 소리 좀 이상하다. 맞아요. 그랬는데 칼리브레이션 다시 하고 나니까 확 변해서 맞아요. 또렷해져. 좋더라고요. 네네. 그런 면에서 저는 일단 아까 3000이랑 5000의 차이라고 하면 확실히 5000이 이제 형이 되면서 이 덩치감이나 이런 것도 커지잖아요. 보면 진짜 크네. 네. 그래서 3000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덩치가 좀 작다 보니까 그 360도 이미지들 룸 필링 되는 그런 이미지들이 조금 약한가 싶긴 했어요. 그러니까 용량이 덜 차지. 아니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네. 얼마나 사이즈 방에 거주하고 계시냐에 따라 네네.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얘는 좀 과할 수도 있어요. 어떤 방에는 얘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거실을 채워야 돼요. 얘는 좀 조그만 방에는 좀 넘치는 느낌이 좀 그렇죠. 네. 테스트하느라고 문 밖에 있다가 문 열고 딱 들어오면 진짜 그 공연장 같은 데 들어와 있는 느낌들.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무지향성 스피커들 많이 있고 체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삼각형으로 유닛들이 이제 120도씩 나눠 가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들이 골고루 소리를 퍼뜨리는 정도가 다른 스피커에서 체험해 볼 수 없었던 그런 퀄리티 뽑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룸이 정말 꽉 들어차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고 음량도 SRS 이 RA5000은 음량이 진짜 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니까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일이나 이런 것도 후반 작업 일도 이제
종종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5.1 요새는 이제 사실 돌비 애트모스 때문에 7.1.4 작업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가장 비슷한 인상을 받아요. 맞아요. 네, 이 작은 가정용 스피커에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깜짝 놀랄 일이기도 해요. 가격이 얼핏 들었을 때 조금 부담된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성능 대비 가격은 진짜 저렴하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약간 이런 이머시브한 사운드다라고 해서 광고하는 스피커들 중에서 실제로 제가 이머시브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하나도 안 그래. 하나도 안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이제 그게 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이 거리차나 이런 게 계산이 안 돼 있으면 이머시브하다라는 느낌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그냥 그 일반적인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좀 큰 사이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싼 거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 이머시브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는 스피커 중에서는 그나마 SLS-RA5000은 콤팩트한 편이고 그렇죠. 가격도 굉장히 착한 편에 속한다 네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뭐가 있냐면 이 디자인을 이 형태로 하는 바람에 네네. 저는 이거 사운드를 듣고 처음에 야 이건 진짜 TV 앞에 스피커로 놓으면 진짜 예술이겠다 생각했었거든요. 되게 그런 이머시브 사운드 체험을 확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스피커로 연결해 놓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기둥형으로 올라오니까 놀 데가 없어. 오히려 TV 근처에 뭐 벽 쪽에 붙어있는 장식장이라던가 이거 왜냐면 소리의 방향성을 안 타니까 그런데다 아무데나 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굳이 TV 근처에 있을 필요도 없어요. TV 정가운데 앞에 놓으려고 생각하니까 단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왼쪽에 놓든 오른쪽에 놓든 상관이 없죠. 상관이 없는 스피커니까. 네. 그럼 그냥 그렇죠. 그냥 아무데나 아무데나 놓으면 되는구나. 네. 그럼 단점이 많이 없어지네. 취소. 취소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좌우 분리가 안 되는 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스테레오감을 느끼면서 이제 음악을 정자세로 듣겠다. 이런 데서 단점이 생기죠. 그렇죠. 하지만 그걸 포기하고라도 이거는 되게 이머시브 사운드 체험용으로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을 거고 그리고 요새 뭐 이제 TV 콘텐츠나 이런 쪽들도 이런 이머시브 관련해가지고 많이 그런 콘텐츠들 제작도 되고 있고 앞으로가 요새 그거 되게 핫한 키워드인 거 알아요? 뭐요? 이 코로나 시대에 네. 집에서 VOD 보고 하는 거 홈 들어가면 무조건 네. 그래가지고 네. 이게 이제 소니가 그걸 노리고 이 시기에 이걸 내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게 진짜 그 용도로 진짜 대단한 홈시어터로는 이만한 가성비 솔루션이 없다. 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이거보다 훨씬 좋은 하이파이 스피커 뭐 대형 우퍼 이런 거 쓰시는 거 보다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그런 것들 쓰시려고 해도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TV 앞에 정자세로 스위스팟에 앉아서 들어야 돼. 일이 커지지 않는 선에서는 이게 듣는 최고. 사람도 귀찮지 않으면서 네. 설치하는 사람도 이제 간편하게 그리고 옆에서 그걸 모두 지켜보고 있는 그 회장님들의 불편한 마음도 이렇게 막 배선하고 막 이러고 있으면 등짝을 막 TV 얼마나 본다고 또 저런 막 이런 소리 듣느니 네. 서라운드 스피커 놓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간단한 그런 그 이머시브 사운드 체험용으로 아주 추천드리겠습니다. 360 리얼리티 오디오라고 그것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타이달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360 표시된 그런 음원들 있습니다. 그런 거 들으면 360도 입체 체험 뭐 이런 거 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얘는 360도로 소리를 쏘잖아요. 그래서 이 스피커 자체에서 360 RA 지원을 하는데 그 소리 들으면 또 요거 좀 신박한 경험입니다. 들어보실까요? 회장님 한번 들어보세요. 360 리얼리티 오디오 소리를 막 빙글빙글 돌렸는데 여기 제가 가까이 앉아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소리가 여기서 나오다가 이렇게 막 돌아가던데 그런 뭐 환경음 같은 거 그런 거는 신기해요. 재밌네. 네네. 이게 지금 확실히 느낀 게 반향을 이용한 것들. 그러니까 네.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이쪽으로 나오는 소리하고 네네. 저쪽으로 보내서 나오는 소리는 완전히 다르게 들리긴 하네요. 그렇죠. 같은 소리 이렇게 빙글 돌렸을 때.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음악을 틀고 했을 때는 네네. 나한테
절로 나가는 소리도 이렇게 적당히 계산을 해서 이렇게 들려준 건데 네네. 그거를 깨버리고 얘가 스피커가 소리를 돌려버리니까 네. 완전히 다르게 소리가 들리네요. 아마 이런 건 좀 더 막 큰 볼륨으로 방어 이제 완전히 막 쿵쿵 극장처럼 울리는 상황에서 되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가진 스펙으로는 뭐 스테레오 사운드를 뿜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서라운드 사운드를 뿜든지 할 수 있거든요. 분리해서 내보내면 되잖아. 내부적으로는 실제로 프로세스가 네네. 주파수 대역별로 쪼개가지고 채널 분할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뭐 내부에서 저희 입력된 음악을 가지고 이거 중간으로 내보낼지 위로 내보낼지 우퍼로 내보낼지 이거를 네트워크 쪼개듯이 이 스피커 자체가 7채널로 분리를 해서 내보낸다고 합니다. 사실 뭐 그게 기술이죠 뭐. 얼마만큼 그거를 유의미하게 정확하게 나눴느냐. 그 결과가 저희가 듣기로는 굉장히 깔끔한 환경 사운드로 나와주는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물론 또 이거를 그냥 아 스피커네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저희는 큰 감명을 저희는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네. 아, 이수 엔지니어가 이거 테스트하는 동안 계속 이거 구매하고 싶다고 네네. 네, 그랬었거든요. 제가 사실 이머시브 사운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네. 사실 진짜로 제가 그 이머시브한 스피커들이 언제 이제 상용화가 좀 될 것인가 제가 체험해 본 것 중에서는 이게 첫 스타트가 되지 않을까. 일반 소비자용 중에서는 그렇죠. 이게 거의 최초라고 봐야겠죠. 기존에도 막 그 복잡한 대형 시스템에서는 그 이머시브 사운드를 체험할 수 있었어. 집에서도 막 7.1 스피커 로튼지 뭐 막 그랬으면 체험할 수 있었지만 네네. 이렇게 간단한 솔루션이면서 충분히 효과적인 이머시브 사운드가 나온다 하는 거는 아, 이 제품이 그냥 그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가성비가 괜찮은 스피커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나왔던 그 이머시브를 표방한 스피커들은 사실 성능이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았고요. 안 나오거든. 네. 그런 스피커들은 사실 그냥 편의성을 위해서 좀 많은 걸 희생했던 제품들이죠. 네. 아니면 가격 때문에 희생을 했던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 그럼요.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싸면 싼 대로 뭐 가치가 있는 거고 비싼 건 또 비싼 대로의 가치가 있는 건데 걔 중에서 가성비가 좋은 걸 계속 찾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이 정도 성능 대비 가격으로는 추천할 수 있겠다. 네, 이 가격을 지불해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아, 아깝지 않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게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SRS RA5000, 3000 둘 다 그냥 매장에서 지나쳤으면 잘 몰랐을 것 같은 그렇죠. 설명 안 들었으면은 그냥 새로 스피커 나와 좀 특이하게 생겼네 그냥 그러고 지나칠 것 같잖아요. 얼핏 보면 소니가 아니라 필립스인가? 라고 할 수 있는 네, 이게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기술적인 게 좋은데 이 기술적인 거가 충분히 납득이 되게 만드는 거는 네네. 그건 또 이제 다른 영역의 일이 그렇죠. 그러면 두 개 중에는 무조건 큰 걸 추천하실 건가요? 개인적인 욕심은 전 무조건 큰 게 좋다 주의이기는 한데 이게 좀 아까도 들으셨지만 아까 그 볼륨이요 반도 못 올린 볼륨이에요. 그래서 너무 좁은 공간에 가져가면 이게 너무 넘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작은 걸 사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큰 걸 작게 틀어라. 네, 작은 걸 크게 틀 수는 없으니 저는 왜 그러냐면 문제는 이 룸필링 사운드를 5000에서 느낄 수 있어요.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아, 그 룸필링의 체험 정도가 네네. 5000이 확실하니까 네, 근데 3000은 덜 찬다. 네네. 아니면 5000을 못 들어보셨으면 3000 사셔도 돼요. 근데 5000을 들은 이상 3000을 살 수 없어요. 3000 같은 경우는 정말 개인의 만족이고요. 5000은 가족의 만족입니다. 그래? 내 개인의 욕심이 그렇게 과했나? 혼자서 너무 큰 욕심 내시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의 욕심도 못 내고 삽니까? 근데 이제 3000은 자기 방, 서재 이런 용도로 딱 좋고 요거는 함께 즐기자. 거실. 거실에서 함께 즐기자. 이 방에 놓지 마세요. 좀 같이 들으세요. 아 그래요? 가족과 함께. 어차피 제 방도 없어요. 거실이 방이군요. 네. 집에서 노숙하는 기분. 아빠들이 다 비슷합니다. 저도 곧 방을 뺍니다. 아 네네 알고 있습니다. 동병상련.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도 거실이 곧 제 방이 될 거야. 거실에 제 방에 놓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아빠들이 굉장히 선호할 네네. 그런 스피커가 되겠군요. 거실에서 이거 틀고 TV 볼 거야. 아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조만간 아기가 이제 와가지고 떼겠지 이걸. 아 아기 손에 안 닿는 공간을 위에 올려놔도 되잖아요. 왜냐면 룸 필링이니까. 아, 그치. 좀 높이 두세요. 자 오늘은 소니 협찬으로 SRS RA5000
그리고 3000 네네. 두 가지 모델을 리뷰해봤습니다. 조만간 아마 국내 출시도 될 겁니다.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에는 아직 국내 출시가 되지 않아서 정확한 국내 가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대충 이제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네네. 저희 생각에는 가격도 되게 착하게 나왔어요. 네, 맞아요. 네, 한국 가격이 유난히 착하게 나왔어요. 오늘은 소니의 최신 스피커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서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